2020년 6월 3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여기는 좀 조용히 해야 돼요. 아셨죠? 잠깐만 기운 세다 누구냐 누구 하지마. 존나 무섭네, 진짜. 씨. 그냥 가고 싶다.
여자? 남자? 당신 어디 있습니까, 지금? 여러분들, 층마다 다 있는 것 같아, 지금. 이게 이상한데요? 여러분들, 이게 층마다 다 있는 것 같아, 잠깐만요. 이거 장소 잘못 온것 같은데? 여러분들 층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 2층에서 문 열리고 뭐 보셨죠? 여러분들 또 하면 내가 별풍 천개 쏠게. 또 하면 내 별풍 천개 쏠라니까. 또 하라면 못 하죠. 누구 있어? 양아, 니가 땡기냐? 양아, 니가 땡겨? 한 명인 것 같아. 아까 지금 제가 중간에 집계할 때 제가 몇 명이라 했죠? 층마다 다 있다 했죠? 층마다 다 놨다 했는데, 층마다 다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봤을 때 그냥 한 명이 지금 다 일부러 그러지 않냐 지금.
그대로 있어. 내가 상대해 줄 테니까 그대로 있어. 한결 그만 합시다. 좋으신 분이잖아, 맞죠? 지금까지는 내가 남의 집에 몰래 허락도 없이 이게 들어왔은께 쫓아내려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랬다고 할게라. 예. 함께 우리 좋게 좋게 합시다. 예, 알았지라오. 예? 사랑하면 아니 사랑한단다. 사람한테 그러는 거 아니여라오. 그러면 안 돼. 알겠지라오. 자. 언니, 이제 우리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라? 자, 지금까지 뭐 있었던 일들을 우리 서로 다 잊읍시다. 이제 서로 다 잊고, 옳지, 예. 다 잊고, 우리, 아, 좋습니다, 언니. 예. 뭐부터 여쭤봐야 될까? 혹시 나이 지금 나한테 조심하라고 있어. 엄조심하라고. 아, 아직까지도 할 장난. 나한테 할 것이 남아 있어. 자,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29? 나는 29으로 들었는데, 얘들아? 어? 그렇지. 나 솔직히 말할게. 난 29으로 들었어. 나는 29.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나는 29으로 들었어, 지금 방금. 29. 버스 2대? 나 분명히 들었어, 얘들아. 이건 나 믿어줘. 방금 버스 2대란 말을 했어. 버스 2대, 버스 뭐라 해? 버스 2대라고. 그렇지, 나 분명히 들었어. 짠 것처럼 조용해, 짠 것처럼. 엄청 뭔가 짠 것처럼 조용해, 지금. 아까쯤에 버스로,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거나 누구한테 죽임을 당한 것 같진 않고, 버스 뭐 얘기하던데, 혹시 버스 사고요? 혹시 버스로 사고 났으면 소리 한번 내보시오. 버스 사고라든지, 어떤 뭐 버스 전복이라든지, 뭐 어떤 뭐 추락이라든지, 뭐 그런 거면 소리 한번 내보시오. 혹시 누구랑 같이 있어? 여러분들, 망자가 이래요. 아시다시피 여러분들,
기운이 센 악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버틸 수 없는 어떤 그런 극한의 고통을 줘. 근데 이거는 극한의 고통까지는 아니었어요. 초반에 장난이 좀 심했고 조금 뭔가 무섭게 하고 맞고도 했지만은 그냥 내쫓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. 어떤 내가 이런 어떤 악귀들하고의 비교했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, 그냥 쫓아내기 위한 게면서 좀 경계심. 우리 형님들 냄새, 인삼비누. 뭐지? 부탁드려요.